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림천 지킴이 마갈공명 오늘은 수원 화성 성곽길 투어 둘레길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조 불치무기라 하며 백성을 애민정신으로 위로했다. 고소한 기름냄새를 뒤로하고 수원천을 걸어간다. 능수보들이 휘늘어져 멋지네요. 봄이 오는 소리 얼음이 녹아내린다. 그럼 화성이 왜 지역 이름을 따면은 그 지역 수원 화성 성곽길을 설명하고 있다. 북동포로는 화포로 갖춘 시설이고 북동치는 성벽 가까이 접근하는 적을 감시하고 공격하는 역할을 한다. 북동적대는 장안문 동쪽에서 성문에 접근하는 적을 감시하고 공격하는 방어시설이다. 부공성은 성문을 이중으로 지키는 시설이다. 비둘기가 탐방객을 뒤따라가네요. 친구가 정겹게 대화하며 걸어가고 있다. 서북 공심도는 화성 서북쪽에 세운 마운으로 주변을 감시하고 공격하는 시설이다. 수원 화성 화서문 창구 비둘기들의 군무가 장관이다. 화서문은 화성의 서문이다. 서북 강도는 화성 서북쪽 요충지에 세운 감시용 시설이다. 선호대는 기계식 활인 노를 쏘기 위해 높게 지은 시설로 군사지휘소인 서장대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서암문은 화성 서쪽 팔달산 꼭대기 성벽에 설치한 비상출입문이다. 잠시 쉬며 깃다거 하고 있다. 효노종은 모든 이에게 효성심을 심어주면 물론 가족의 건강과 나라의 평안을 기원한다. 수원 화성은 1997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일본인 관광객이 자세히 살펴보고 걸어가고 있다. 성벽을 쌓는 돌이다. 서남 안문은 화성 서남쪽에 된 비상 출입문이다. 용도는 좁고 긴 성벽으로 둘러싸인 통로를 가리킨다. 서남 강로는 화성 서남쪽 요충지에 세운 감시용 시설로 화양도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어린 시절 즐겨 부르던 홍남파 작곡의 고향의 봄 악보가 새겨져 있다. 팔달 약수는 팔달산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수로 이용된다. 수원 화성 둘레길을 걷고 있다. 남치는 성벽 가까이 접근하는 적을 감시하고 공격하는 역할을 한다. 팔달문은
수원 화성의 남문이다. 순대 곱창타운 한양순대에서 맛있는 순대국에 소주 한 잔으로 친구들과 피로를 풀어본다. 다시 수원 화성 성곽길을 올라간다. 동남강로는 화성 남쪽 요충지에 세운 감시용 시설이다. 친구가 주변 성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봉도는 봉화 연기를 올려 신호를 보내는 시설이다. 순시 깃발이 바람에 멋지게 휘날린다. 창녕문은 수원 화성의 동문이다. 동북노대는 기계식 활인 노를 쏘기 위해 지은 시설이다. 동북공심도는 화성 동북쪽에 세운 막노로 주변을 감시하고 공격하는 시설이다. 동장대는 장수가 군사 훈련을 지휘하던 곳으로 연무대라고도 불린다. 선정비는 조선 후기 수원 유수부에 부임한 관리의 공덕을 칭송하는 비석이다. 수원 화성 박물관은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정조의 개혁정신을 알리기 위해 만든 전문 박물관이다. 화성의 축성 과정과 생활 모습이다.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년 모습이다. 수원 화성 성곽길을 걸으며 정조의 개혁에 대한 의지와 큰 꿈을 이해하게 되었고 효성심을 배웠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가족 모두의 건강과 화목을 기원해 본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